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군소 후보나 군소 정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삼구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또 지역별로 따라가지고 어떤 곳은 개입하고 어떤 것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추정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심상정 후보의 손을 댄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역대 문재인 정권 하에서 5대 공직 선거에서 군소 후보와 군소 정당에 대한 표를 빼앗는 사전 투표를 조작하는 표를 절도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되어 왔다. 때문에 2022년도 삼구 대선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소위 경영 후보를 한번더 어제 이어서 다루게 된 것은 어제 좀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 제야 고수로서 이 전산 조작을 밝히는 데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제야 고수가. 광주광역시를 분석해 보니까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광역시가 전국적인 그대로 대표 사례로 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직 확인 반대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추정이 아니라 사실까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 그덧 말씀드리지만. 허경영 후보에 대한 그런 조작이란 것이 광주광역시도 추정치지만 광주광역시를 벗어나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문제는 아직은 저는 유보적입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야 고수가 분석에서 내놓은 광주광역시에서 허경영 후보의 소위 사전 투표 조작 그런 추정치. 확정된 게 아니고 추정치는 한번 정도 더 선거 무결성 문제나 선거 정직성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들여다볼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귀한 그런 분석 자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야 고수의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는 선거데이터를 분석해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그 추적 프로그램을 역으로 사용해서 조작 여부와 조작 규모를 추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일종의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설이다, 주장이다, 의견이다. 그런데 그 의견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의견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관심 있게 이렇게 어 방송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소 정당에 대한 조작, 군소 후보에 대한 사전 투표 조작은 부정 선거에 대단히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가 되지 않았으면은 반드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의 조작을 할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발각되지 않게 더 대규모의 부정 선거를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보가 이번에 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주 광역시는 모두 아홉 다섯 개의 이런 선거구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구 모두에서 이 추적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게 되면은 조작으로 추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상시하게 어제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오늘 별도의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추적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광주, 광역시 남구입니다. 3구 대선의 사전투표 조작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니까 이밑제 이 하단에 있는 이 발표수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7만 8540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는 11만 1142표를 얻었고 허경영 후보는 436표를 얻었습니다.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85.17%, 윤석열 후보가 12.08%, 허경영 후보가 0.47% 얻었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여러분 돌려보니까 뭐가 나왔냐? 여러분, 추적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예. 이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4%를 더해 주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를 빼앗고 흑영료 후보가 마이너스 1%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 광역시 남구에서는 사전 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8%를 조작한 겁니다. 현재 대략적으로 한 2022년도 3구 대선은 전국 평균이 한10% 조작한 걸로 그렇게 추정되는데 광주 광역시의 추정치는 8% 조작입니다. 그래서 그 표수를 보면은 이 사전투표 선거인 수가 92,220표입니다. 이것은 밝혀지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사전투표 당일에도 실시간으로 밝혀지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입니다. 이 수치의 4%가 3,688.8 표입니다. 그럼 0.8 표가 없기 때문에 3,689 표를 이재명 후보의가 실제로 얻은 것이 더해주게 되면 발표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3%가 2,766.6 표인데. 표수로 따지면 2,767표를 그냥 빼앗은 거죠. 허경영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 수 92,220표의 1%가 922.2표인데 0.2표는 그냥 떨어뜨려버리면 922표를 허경영 후보의 실제 득표수에서 빼면 빼면은 436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4%, 3%, 1%, 이거는 사전투표 선거인수인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실제로 허경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에서 얻은 실제 득표수 1358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수인 922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7.9%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서 거의 68%를 빼앗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빼앗기는 거죠. 그렇게 빼앗기고 나니까 1358표를 얻었는데 불구하고 436표가 달랑 남은 겁니다. 그게 이 1%한 숫자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68%의 표를 빼앗은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자기가 얻은 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게 되는 것은 그럼 실제 득표수는 어떻게 얻어진 거냐? 이 실제 득표수는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정된 겁니다. 이게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는 발표했기 때문에 확정된 값이고 실제 득표수는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실제 득표수를 추정한 것에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 가져 빼앗기는 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지만 흑영영 후보 같은 경우는 67.9%를 빼앗긴 거죠. 어마어마한 표를 여러분들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만일에 제야 고수가 발표한 이 추정치, 제공한 이 추정치가 사실로 판명이 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치를 좀더 정밀하게 보강하는 그런 분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이루어져 가지고 그럼 전국적인 차원에서 허경영 후보가 도대체 표를 얼마나 빼앗긴 거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2020년 3구 대선에 소위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군소 정당과 군소 후보에 대한 그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표 빼앗기 현상은 이번에 반드시 이 규명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 최하단에 있는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득표수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추정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결국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4%를 대해주고 윤석열의 3%를 빼앗고 허경영의 1%를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허경영 씨가 빼앗긴 표가 922표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허경영 씨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전투표수 1,358표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7.9% 된다. 그러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에서 67. 거의 68%를 빼앗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남구에서 조작된 표수의 총수는 7,378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더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광주광역시의 서구입니다. 여러분, 광주, 광역시 서구에서도 허경영 후보는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1%를 빼앗겼습니다. 1223표. 그런데 허경영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실제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득표수 1766표에서 빼앗긴 사전투표 조작수를 비중을 구하게 되면 무려 69.26%가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흑경영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득표수에서 흑경영 후보가 빼앗긴 표의 비중이 무려 69.26%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만일의 추정치가 아니고 앞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일 사실로 확정될 경우에는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군소정당과 군소후보들에게 무자비하게 이런들 바로 적용됐고, 그야말로 전산조작을 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입맛대로 그냥 원하는 후보들의 표를 마음껏 그냥 빼앗았다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마음껏 밀어주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공직선거마다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전제 조건은 이 광주광역시에서 확인된 이 사례가 전국 사례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제약 고수가 사용하는 추적 프로그램이 정밀도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빼앗긴 사전투표수는 윤석열 후보가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의 14.28% 정도입니다. 그러나 허경영 표는 69.26% 되는 겁니다. 따라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는 1766표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 빼앗기고 마지막에 몇 표가 달랑 남았다. 543표가 남았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 득표한 것이 1.44%인데 중앙선거관리와 발표한 것은 0.44%입니다. 많은 여론조사가 허경영 후보가 1%대 후반, 2%, 3% 이렇게 득표할 걸로 봤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니까 0.83%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1.44%가 0.44%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치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12만 2316표는 바로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 투표자 수입니다. 그것을 사전투표 선거인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낙선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60, 70%를 빼앗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정치에 대한 엄정한 검증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전국 차원에서 그리고 제야고수가 사용한 추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밀도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보완되는 그런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광주 광역시 동구입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 여러분, 광주 광역시 동구에서는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로는 675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득표율은 1.42%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참가자 총수의 1%를 허경영 후보가 빼앗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표수가 476.5표입니다. 476.5표라는 것은 반올림해가지고 컴퓨터상으로서는 477표로 아마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675표에서 477표를 빼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198표에 불과합니다. 0.42%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로는 675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98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다.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 1.42%에서 추락해가지고 0.42%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근데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흑경영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흑경영 후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 가운데서 무려 70.59%를 빼앗긴 겁니다. 70.59%를 사전투표 조작을 행한 자들에게 절도당한 겁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제야 고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만든 추정치지만 앞으로 추적 프로그램의 정밀도를 더 개선하고 전국 차원에서 이런 사례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3구 대선에서는 군소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작이 심상정 씨와 허경영 씨에 대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결과가 밝혀지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건전하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고, 선거정의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수의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북구를 보시게 되면 허경영 후보는, 후보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3구 대선 동안 실제로 2,696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가 추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득표율 기준으로 1.52%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투표수는 총 1775표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 17만 7534표 가운데서도 바로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에 불과하게 되지만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입장이 다릅니다. 허경영 후보가 열심히 노력해 받은 2696표 가운데서도 바로 빼앗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빼앗긴 1,775표는 바로 흑영 후보가 얻은 표 가운데서는 65.84%를 차지하게 됩니다. 흑영 후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얻은 표 가운데 65.84%를 빼앗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2,696표를 받았지만 1,775표, 65.84%를 빼앗기고 자기 손에 달랑 든 것은 921표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1.52%에서 0.52%로 추락하게 됩니다. 921표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데이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 최하단에 있는 것은 확정된 수치입니다. 그러나 여기부터 상단에 1단, 2단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추정치입니다.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을 해서 6%를 조작했고 자기 득표설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는 14.95%를 빼앗겼고 허경영 후보는 65.84%를 빼앗겼다. 이렇게 광주, 광역시 북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입니다. 3구 대통령 등급 사전투표 추정 결과를 보면 흑영령 후보는 실제로 2,345표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1,466표, 이 수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14만 6,637표의 1%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를 여러분들 빼앗기게 됩니다. 이 수치는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2345표 가운데서도 무려 62.51%를 빼앗기게 됩니다. 따라서 허경영 후보는 실제 득표수로가 2345표로 추정되지만 마지막에 중앙선거관리에 실제로 발표한 것은 허경영 후보가 879표 밖에 얻지 못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것은 득표수 1.6%에서 0.6%로 추락한 것을 뜻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2%를 빼앗겼지만 원래 실제 득표수가 좀 높기 때문에 빼앗긴 표수가 실제 득표수의 차지하는 비중은 15.45%에 불과합니다. 만일에 소위 광주광역시에서 전면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의심받는 흑영령 후보에 대한 표 빼앗기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흑영령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 실제로 얻은 득표수에서 거의 70% 내외를 빼앗긴 셈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기준으로 1% 하고 자기가 실제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득표수에서 70% 빼앗긴 것은 열장을 자기가 선거를 해 가지고 얻었는데 열장 가운데 7장을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 얼마나 여러분들 충격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추정 결과를 좀더 정밀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에선 군소 정당과 군소 후보에 대한 그런 소위 선거 조작이란 것은 엄청난 그런 규모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험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전투표 조작에 여러분들, 바로 진원지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입니다. 이 선거인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사전투표 조작은 더 쉬워진 겁니다. 왜? 여기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곱하기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이 경고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한 표로 여러분들 딱 압축하게 되면 이 표로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표가. 3구 대선의 광주 광역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선거구, 이재명, 윤석열, 허경영, 총 조작률, 조작표수,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구 대선에서 추정치는 총 조작률이 구마다 8% 지역이 있고 6% 지역이 있습니다. 동구와 남구는 8%를 조작했고 서구와 북구와 강산구는 6%를 조작했습니다. 8%를 조작하는 지구에서는 이재명에게 4%를 밀어주고 윤석열에게 3%를 빼앗고 허경영에게 마이너스 1%를 빼앗는 겁니다. 6%를 조작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게 3%를 더해주고 윤석열에게 2%를 빼앗고 허경영에게 마이너스 1%를 빼앗습니다. 여기서 3%라는 것은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선거인 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3%입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가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조작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고 손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흑영 후보가 사전투표 기준으로 1%를 빼앗겼다.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흑영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득표수에서 70.59%를 빼앗긴 겁니다. 바로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노란색 칠한 것처럼 자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67.90%를 빼앗긴 겁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흑경영 후보는 자기가 어렵게 얻은 사전 득표수 실제 득표수의 추정치에서 69.26%를 빼앗긴 겁니다. 북구에서는 62.51%를 빼앗긴 겁니다. 광산구에서는 61.52%를 빼앗긴 겁니다. 거의 광주광역시에서 추정치에 바탕을 두게 되면은 4위를 차지한 군소 후보인 허경영 후보는 바로 자신이 사전투표에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실제 득표수 가운데 거의 70% 내외를 바로 절도당한 겁니다. 그냥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대결구도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군소정당과 군소후보에 대한 소위 전산조작을 위한 표강탈행위, 표갈취행위, 표도덕질행위, 표절도행위라는 것은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또 다르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좀더 정직하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허경영 후보의 사례를 또 앞으로 시간이 되면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표 갈치 사건은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행하시는 분들이 추적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실제 득표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소위 실제 득표수 추정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조작표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기 때문에 일종의 가설입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더욱더 정교한 그런 소위 추적 프로그램의 그런 정밀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대한 광주, 광역시를 벗어나서 전국에 대한 그런 분석 작업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표강탈사건에 소위 진실이 좀더 확실하게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보시죠 이. 이거 한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1월 26일 날 보게 되면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가 윤석열 후보가 42.4%, 안철수 후보가 8.8%, 흑영룡 후보가 5.6%, 심상정 후보가 3.1%입니다. 흑영룡 후보가 앞섰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이 기간 중에 심상정 후보가 잠시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허경영 후보에 비해 가지고 순위가 역전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아마 정의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겠느냐. 심상정 후보 입장에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았겠냐. 이렇게 봅니다. 이 여야 후보 지지도라는 것은 일종의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참가하는 그런 종류의. 물론 천한 명을 가지고 추정하지만, 천한 명과 추정하는 거가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엄청난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이번에 받은 0.8%라는 걸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지자들은 정말 납품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시죠. 다음 한달 정도가 채안 지난 2022년도 2월 16일입니다. 국가혁명당의 허경영 대선 후보 여론조사 3위로 올랐으나 예. 2022년도 2월 16일도 허경영 후보와 심상정 후보를 앞섰거든요. 3.4에 대 2.5로 이렇게 대선 한달 조금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득표율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3수생 허경영 1.6%로 4위 2%백 넘을까 이게 지상파 출구조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이제 결국은 득표율이 0.83%로 28만 표로 4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여론조사나 출구조사와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군소 정당과 군소 후보에 대한 이런 소위 사전투표 조작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그 선거 부정, 부정선거 문제의 중심에는 사전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전 투표 제도의 큰두 가지 기둥은 첫 번째는 QR 코드의 소위 사용입니다. QR 코드의 일렬 번호가 주어지고 그 일렬 번호를 통해 가지고 유령 투표자 수를 전산 조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심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은 전산 조작에서 확보된 유령 투표자 수를 입증하기 위해 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됩니다.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은 바로 투표소, 사전 투표소의 투표 관리관이 개인 도장을 찍고 개인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게 되면 그게 소위 공직선거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해서 만든 직인 도장, 개인 도장이한 직인 도장을 찍고 나누준다면 찍게 하고 그것을 다선관위가 보관합니다. 그 투표지 도장의 이미지는 다 인터넷상에 공개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인쇄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두 가지만 막을 수가 있으면은 사전 투표 부정 문제를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죠. 허경영 후보의 표, 그 허경영 후보가 얻은 표가 뭐 사전 득표수의 1다 2%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흑경영 후보가 실제로 얻은 본인의 득표수에서 한70% 정도를 사전 투표에서 흑경영 후보가 얻은 표의 가운데서 70% 내외를 빼앗기는 그런 추정치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든 말씀드리지만 추정이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확정된 사실로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는 추정치다 예상치다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경영 후보가 이제 분에 사위를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그런 선거사에 특히 지난 5년 사이에 군소 후보나 군소 정당으로부터의 전산 조작을 통해서 표를 훔치는 행위는 다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허경영 후보의 사건은 하나의 예화, 사례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부정선거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 것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표를 조작하는 건데 그 표를 조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2위 후보뿐만 아니고 3위 후보, 4위 후보 표도 빼앗거든요. 예를 들면 4.15 총선 당시에 인천 연수월 같은 경우에 출마했던 민경욱 후보는 2위입니다. 그리고 3위가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고 1위가 더불음주당의 정일영 후보인데 총 조작이 26%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민경욱 후보에게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에게 3%를 빼앗아서 도합 마이너 스 13%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 이정미 후보와 같은 군소 후보에게서도 표를 빼앗는 거죠. 2017년 대통령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 표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 3위 후보 표도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를 빼앗는 것은 군소 정당에 대한 표도 빼앗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시가 되고 있다. 3구 대선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선에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 소위 선거 데이터를 보면 직관적으로 이 양반들이 심상정 후보 삼위 후보 정의당 후보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3부 대선의 서울특별시와 종로구 사례입니다.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 표를 쑤셔 넣었기 때문에 항상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0%에서 23%를 차지하는 겁니다. 엄청난 조작이 일어났죠. 이론적으로 보면은 종로 구민들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슷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0 혹은 1 혹은 3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배치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크기는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투표율 빼기 당일 투표 투표율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3% 정도 나옵니다. 엄청난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번갈아 나와야 되고 동마다 동시에 여러분들 여기에 종로구 같은 경우는 크기도 1에서 3%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종로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아주 비슷한 그런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3%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만 보면 100% 조작을 한 거죠. 부정선거를 3구 대선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심상정 후보를 보시면 3위 후보입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심상정 후보만 보게 되면 심상정 후보가 종로구의 모든 동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이.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2% 정도를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아무리 표수를 적게 얻더라도 심상정 후보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 첫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반복이 되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크기는 무시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냐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 공병호 TV에서 방송을 할 때도 이게 부정이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심상정 후보의 표도 절도했을 가능성, 도덕질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종로구 외에딴 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진구입니다. 광진구. 이 광진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 8에서 16%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5%입니다. 이두 가지만 딱 보면은 뭐 1000%만 퍼센트 10,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99.9%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확고한 3구 대선의 부정선거를 자행한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정의당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데 정도, 그러니까 한열몇 군데입니까? 열두 군데 정도의 동 가운데서도 두 군데 정도는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지만 심상정 후보도 거의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위 후보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의 사전투표에서도 손을 대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더 정밀한 방법으로 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에 나서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득표율 조작뿐만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뿐만 아니고, 심상정 후보에 대한 표도 아마 전산조작을 통해서 썰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을 한번 봤습니다. 다른 지역을 예를 들면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광역시 강서구에 2022년도 3구 대선의 사전투표를 보게 되면 또 부산은 좀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들면100%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3에서 14%,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4%입니다. 이렇게 강서 구민들이, 부산시 강서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완전히 다른 정치 성향, 후보 지지도를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부정선거가 100% 일어난 겁니다. 근데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보게 되면은 서울에 비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그 부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사전 투표 조작은 이루지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국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해 보는 겁니다. 다음에 부산시 여러분들 동래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래구를 보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비교해 보게 되면 뭐 이거는 100% 부정선거죠. 동래 구민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성향 이재명 후보는 항상 플러스를 기록하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12 정도로 그렇게 큰 정도의 지지율 격차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1을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만 보더라도 동래구 사례만 보더라도 2020년도 2022년도 삼구 대선에서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한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일각에서 351만 표 이상 정도의 격차가 났는데 그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25만 표 이하로 줄인 것이다. 0 7 3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투표함 까보자, 재검표해보자 이야기가 못 나오는 것은 투표함 자체가 그냥 엄청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재검표해보자는 이야기를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시, 광역시 동래구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비교적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가 하나, 둘, 뭐한세개 정도 나오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서울에 비해서 확연하길 정도로 부정선거 징후가 선거 조작, 사전투표 조작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군소 후보나 군소 정당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은 문재인 정권 하에 치러진 모든 공직 선거에서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삼구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그런 사전 투표 조작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것은 또 지역별로 따라가지고 어떤 곳은 개입하고 어떤 곳은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추정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 완박법에 여러분들 그냥 출발지는 부정선거에 침묵한 겁니다. 국민의 힘이 뭐 지금 시 쇼하고 야단나고 뭐 해야겠죠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야단법석에 이준석이 나서가 야단법석을 지우는 걸 보면 은참 가소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4.15 총선의 이름 눈을 감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지지조도 폭락할 겁니다, 아마. 정권 자체가 오래 유지가 되기가 힘들겠죠. 마지막 순서로 4.15 총선 국회의원 진위 판결하기, 오는 인천 연수월 서구갑, 부평구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가짜입니다. 모두 사의로 예. 총선에서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경욱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설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것은 서울에 이어서 인천. 경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순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역구를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정일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일영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 득표율이 10.49%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인천 연수월 구민들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이렇게 정의는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서. 0에서 3% 정도 차지할 겁니다. 민경우 후보는 마이너스 7.2%입니다. 숫자가 보통보다 좀 작습니다. 이것은 제3의 후보인 이정미 후보에 대한 그런 조작 3%가 빠졌기 때문에 3%를 더하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의령 10.39%, 민경우 마이너스 7.2%,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후보가 마이너스 3%. 총 조작률은 17.71%인데 이정미 후보를 더하게 되면 20%가 됩니다. 그듭 말씀드리지만 2016년 20대 총선에서 후보별 후보자별 평균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이한 가지 그냥 숫자만 하더라도 그냥 2020년도 4 1 5 총선 당시 인천 연서울에 정의령 후보의 당선은 가짜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부정 선거가 행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거래는 모두 7개의 동의있고 투표 소수가 53개입니다. 53개에서 모두 다 정일영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정일영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0.5. 0.5를 53개 곱한 겁니다. 이런 확률은 확률적으로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1000분의 1 정도가 되면은 그런 불가능한 확률이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후보는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정의령 후보가 90표를 얻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 그냥 민경욱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전 투표가 되면은 관내 사전 투표에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의령 후보가 139표를 얻습니다. 었 관외 사전 투표 5편 투표에서 민경호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138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가 100% 다른 확률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완전 조작이라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로 보는 교차투표 수를 계산해보면 7,719표입니다. 이것을 더하고 빼기 교정해주게 되면 결국 승부가 민경호 후보가 5만 7천 정일영 후보가 4만 5천 표로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것을 허병지 교수님이 최초로 쓴 정밀분석 보고서 사일오총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는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조작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일영 후보든 민경우 후보든 간에 당일 투표, 관내 투표, 관외 투표가 다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합니다. 정일영 0.38, 민경우 0.42, 이정민은 0.19.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의령과 민경욱 이정미의 관내 관외사체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의령은 뭐죠? 예, 커집니다. 민경욱과 이정미는 뭡니까? 아주 작아집니다. 밑에 게 정상이고 위에 게 비정상입니다. 위협은 밑에 든 정상투표는 이렇게 돼야 되고 위에 표는 어떻습니까? 위에 표는 바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정의령은 당일 투표에 0.38, 관내에서 0.48, 관내에서 0.48입니다. 치명적인 부정선거를 저지른 증거입니다 민경우는 0.41을 당일에서 얻었습니다. 득표율이. 관내에서 0.44, 0.45입니다. 치명적으로 부정선거를 범해가지고 관내, 관외사표 조적을 통해가지고 민경호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정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표 하나만 보더라도 바로 인천 연수월에 2020년 4.15 총선이 대규모의 부정선거였고, 그것은 인천 연설에 거치지 않고,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2020년도 4.15 총선의 대부분은 다 부정선거로 자행된 것이다. 그래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 가짜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인천 서구갑 이름 진짜 국회의원인가 김교흥과 이학재가 붙었습니다. 인천 서구갑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천 지역구 내에서 부정선거로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한번 찾아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100%이름 조작입니다. 인천 서구갑의 민주당의 김교흥 후보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권자들 9.54%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공정선거인 경우 평균 1에서 3% 이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학제 후보는 마이너스 8.0%입니다. 공정선거인 경우 평균 2.3%입니다. 이런 통계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정선거나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총 조작률은 18.34%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 서구 갑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8.34%를 조작해 가지고 절반은 쑤셔 넣고 절반은 빼앗은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천 서구 갑에서. 그 결과, 여러분, 이렇습니다. 인천 서구 갑에서는 투표 동수가 13개고 투표 소수가 70개입니다. 70개의 이름 동에서 모두 다 누가 이겼습니까? 민주당의 김교흥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 확률은 김교흥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70개 곱한 겁니다. 뭐, 제가 계산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이 좀안 됩니다. 부적이 일어나기 힘든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당일 투표, 여러분, 관내, 관해서 투표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차 투표 수가 좀 많습니다. 만 481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인에 발표한 자료에다가 여러분들 이것을 교정해주게 되면 결국은 낙선한 이학재 후보가 7만 1000표 대 6, 6만 5000표로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에 표는 추정치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닙니다. 확정된 게 아니죠. 위에 표는 여러분들 모두 다 중앙선거관리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이런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부평갑입니다. 이성만과 정유섭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성만과 통합당의 정유섭입니다. 여기도 부정선거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성만 후보의 인천부평갑은 인천 부평 갑에 있는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런 무려 6.67%의 이들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100% 부정입니다. 전수는 마이너스 9 3 3 100% 이런 부정입니다. 수만 명으로는 그런 인천 부평 갑의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투표자 그룹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공정선거가 발생할 경우는 바로. 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각 후보별로 1에서 3%로 아주 건소해야 됩니다. 참고로 20년 총선에서 서울 평균이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이것은 조작선거였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천 부평구 가변은 투표소가 72개 동수가 12개입니다. 모든 동수 모든 투표소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사전투표에서 이승만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2분의 1에 72성, 2분의 1을 72개 곱한 확률로 이긴 겁니다. 미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지역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이 밝혀져서 이 나라에서 부정선거가 근절되고 공명선거가 확립되고 그리고 선거정의가 우뚝 서서 나라가 다시 정상 국가로서 활기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2천만 여러분들 건절 운동에 참가하지 않으셨으면 전화도 좀해 주시고, 공tv단 넷도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